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의 여자 이영수입니다. 김필쌤입니다. 네, 선생님한테도 질문도 몇 개 가지고 왔거든요. 저는 뭐 북한에 살 때 당연히 못 들어봤던 말인데, 북한 사람들은 명품이 뭔지 알까요? 또 내지 북한에도 명품이 있을까요? 명품? 네. 아. 북한에는 명품이 없지. 북한 명품이면 김일성 족속이지. 북한 명품이? 예, 맞아요. 북한식으로 말하는 명품은 그 녀석들이 걸치고 나온 거, 그 녀석들이 들고 나오는 거, 그 녀석들이 차고 나오는 모든 게 뭐 신격화의 견제에서 명품이 되겠지. 근데 명품은 북한식으로 그저 그렇게 우습게로 넘기지만은, 북한의 사람들은 명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절대 다수야. 아무도 몰라. 북한의 최고 명품은 뭔지 알아? 세이코시계요. 세이코시계.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다 그저 명품 말을 붙이지 않고 좋다 이렇게 돼 있거든. 김일성 족속이 들고 다니는 건 아마 다 명품일 거야. 이솔지요, 저게 김여정이요, 뭐요. 그다음에 현성월이요. 얘들은 진짜 명품을 수령이 선물로 받거든. 가방, 심지어 자기가 거느린 예술단들에는 귀걸이, 목걸이까지 사서. 김일성 족속이. 귀걸이, 목걸이까지 선물로? 선물로 뭘까지 주는지 알아? 브래지어까지 줘. 아, 그 좀 그러다니? 응. 네, 선물로 또 뭘 주는지 알아? 신발 잘려줘. 근데 이 모든 게 다 외국 상표가 달려있거든. 어떤 탈북민이, 평양에서 살았다는 탈북민이 평양의 사진을, 이 활동 사진 보여주면서, 북한 여성들 중에 명품을 들거나 명품을 걸친 여자들이 많다, 이렇게 방송 나오는 걸 내가 봤거든.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 얘는 평양애가 아니다, 그 생각했거든. 아, 평양애가 아니다. 북한은 사람들 명품에 대한 개념이 일단 없고. 그렇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진품은 김일성 족속이 선물로 최측근에게만 나가. 최측근에만 나간다. 자기가 관리해야 될 그런 사람들한테만 딱 나가거든. 그 마누라까지 나가면 그게 평양시에 몇 프로나 되겠어? 그렇죠. 진짜 0.0 몇 프로나 되겠죠. 예. 가방, 안경 이거 다 선물로 나가거든. 신발 뭐 이런 것들 있지. 가방, 안경까지. 그 소위 민족 최대의 명절 때마다 선물 지함에 그게 다 들어가 있거든. 고급 양복지 뭐 이건 명품이라고 해야 되겠나. 어쨌든 뭐 그런 거 다 나갔는데, 그 위에 조금 낮은 단계, 보험, 일반적인 예술인, 언론인, 교육인 이런 사람들 그 저 선물 나가는 게 있어. 네. 100% 나가는 게 아니라 좀 공로가 있는 사람들한테 나가거든. 네. 이 선물은 100% 중국에서 만든 짝퉁이야. 중국에서? 근데 가방, 이태리 명품 가방이라 그러더나. 네, 똥가방인가? 나 이거 받았던 적이 있거든. 국제라니까 다 좋아했거든. 그렇죠. 그럼 제 나라에서 생산 안 되니까. 못하니까. 본 적도 없고. 소가 죽이건 돼지가 죽이건 든든하게 제대로 만들어내놓으면 누가 그걸 안 들고 다니겠어. 가방이 없어. 근데 어떻게 알리냐면, 한 달만 들고 다니면 혼설기가 다 따져. 가방. 짝퉁이구나. 처음엔 진짜 멋있거든. 이 손잡이 있는 데 있지. 이게 다, 이게 다 낡아져. 순간에. 나가지고, 와. 다. 다 따지고. 뭐 이따리야 쟤는. 저는 이제 북한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 명품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왜 탈북자, 그러니까 고향이 같은 친구가, 걔는 중국에 있을 때 조금 잘 사는 남자랑 같이 살아서 뭐 명품 가방을 쓰고 있다가 엄마한테 보냈대요. 근데 그 엄마가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전화하는데, 야, 그 가방 좋다야. 거기다가 강냉이를, 루이비통 무슨 그런 가방인데, 거기다 강냉이를 이제 몇 킬로 넣고 장마당 가는데 그렇게 좋더래요. 그래서 엄마 그게 비싼 가방인데 못 알아듣, 명품이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더래요. 그래서 명품에 대한, 예, 명품에 대한 그런 이해가, 인지도가 완전히 낮은. 예. 그럼 평양시에 들고 다니는 모든 그런 외국제 겉에 보이는 명품 겉에 보이는 것들이 90%는 다 짝퉁이야. 짝퉁. 나의 신발 하나 받았댔거든, 한 번. 네. 야, 이거는 이 선물 줄 사람이, 선물 받을 사람이 발 사이즈라도 알아보고 줘야 될 거 아니야? 안 알아봤어요? 그런 거 아예 없어. 이거 줄 때는 사이즈도 없어. 어머. 막내적. 좀 컸거든. 평양시에서 그 보도 브로커로 다 할 때 딱딱딱 소리는 너무 경쾌해서 좋은데, 말도 마라. 보름 시리니까 뒤치기 다 떨어져 나가고, 엄지발가락 옆에 있지? 네, 거기가 다 찢어지더라. 그거를 이제 선물로 주고, 그런 거를, 짝퉁을.
우린 그래도 짝퉁이 뭔지 모르니까 원래 외국 상품이 그렇게 질라준 줄 알았거든. 짝퉁이라는 개념도 없다나니까. 그렇죠. 또 북한에 가서 문화적으로도 바람을 많이 일으켜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보면 명품이라는 건 나도 내 손으로 산 건 없지만은 여기서 인연 맺은 분들이 자기가 쓰던 명품이라고 줘, 가방을. 백을. 야, 이거는 오래 들수록 고전적 가치의 역사적 가치까지 있겠더라고. 고전적에다 역사적 가치. 내가 또 남 지혜주기를 잘하지 않나. 그쵸. 어머니 이제 그 서슴없이 저, 근데 여기 와서 탈북민들이 명품을 다 알아버린 거야. 그 이렇게 돼서 20년 된지 모르는 물건이다 하고 저도 명품이라고 그렇게 입이 찢어지게 웃으면서 가져가. 그러네요. 그것도 이제 자유를 찾아서 목숨으로 걸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렇지. 명품을 알아보는 거고. 북한에 명품 없어. 아, 없구나. 북한에 무슨 돈이 많아서 무슨 외국에 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명품이 그렇게 평양시에 넘치겠어? 그렇죠. 탈도 없는 소리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이설주가 입은 옷들이 뭐 이제 그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게 뭐다 명품 뭐다 엄청 고가의 네,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북한 사람들은 명품을 거치지는 못해도 그거에 대한 이해는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살잖아요. 북한 주민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필요한 명품은 군대 지하죠. 군대 동화밖에 없어. 군대 지하죠. 군대에 그건 잘 안 깨죠. 북한 군수산업체에서 나온 거는. 맞아요. 북한에서 생산한 뭐 한국말로 말하면 질긴 거. 그런 거래 또 반이 있고 이러면 좋은데 그것마저도 이제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품에 준해서 상품 선호도를 한번 보자. 북한 주민들 모든 필수품에 대한 선호도가 부동의 1순위가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 부동의 1순위 60년대 70년대까지 미국제였어. 오, 그러겠네. 미국제. 미국 신가제 본기요. 미국제 뭐 라이터는 뭐 불 켜고 던져도 안 꺼진대. 그래요? 물론 본 사람보다 못 본 사람 많기 때문에. 그러나 다 이거 구전으로 미국제가 좋다는 거 전해줄지 미국제가 어떻게 좋은가 그거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미국제가 제일 좋다 이거야. 두 번째가 1번째야. 맞아요. 일제를 많이 선호했죠. 이건 1번째야. 두 번째. 1번째야. 1번의 그 정말 옷들. 그 다음에 이제 시계, 자전거. 네. 이건 뭐 그 많지도 않지만은 품목도 빠는데 이거는 지금까지도 계속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소련제야. 소련 경대요 모여있지. 아, 소련제 작품 이거 선호도를 놓고 볼 때. 하고 소련제는 투박하지만은 고장이 잘 안 난다 이런 개념이 있었거든. 저는 처음 듣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내가 평양시에서 듣고 그다음에 평양제야. 평양? 네. 내 말잖아 북한은 평양공화국의 지방시민지라고. 그렇죠. 평양에서 나온 상품이 그래도 지방산업공장에서 나온 것보단 질이 좋으니까. 그래서 8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저 이렇게 방문하면 평양에 무슨 쓰던 물건들 가지고 나가도 그렇게 좋아했거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중국제야. 중국제. 아, 그때도 중국제? 중국제였어. 신발을 금방 비싸게 샀어. 겉이 멀쩡한데, 날아오는 축구볼 하나 맞받아 차고 나면 앞이 쫙 벌어져, 신발이. 진짜요? 스위터 있지. 중국제. 어디서 코 따진지도 몰라. 아, 요거 친구 하다 잠깐 넘어 후루룩 내려서 요까지 실이 풀려있어. 경험해봤으니까. 난 경험해. 오늘날 90년대에 들어와서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 문제랑 또 중국에 있는 조선족 사이가 대한민국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면서 그때 지금에 와서는 단연 한국제가 제일 꼭대기 올라갔어. 우선 첫째 구하기가 쉬워. 중국 조선족 사이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미국제, 1번째, 구소련은 뭐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없으니까 망한다면 뭐 그걸로 끝이니까. 이거는 대북제재에 있고 너무 멀어. 근데 육로로 딱 붙여있는 건 중국 압록강 두만강 연변인데 이 지역에 한국제 상품, 대한민국 상품이 많이 들어왔거든. 맞아. 지금 단연 1위가 됐지. 제가 두 번째 복속되었을 때도 거기 신의주 최하장마당 복속되면서 이제 제야장마당에 이제 그 둘러서 이제 족쇄 차고 이제 갔었는데 80%가 다 중국 거였어요. 다 중국제야. 제야장마당에.
그래서 저도 내가 여기 북한에 와 있나 중국에 와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 이렇게 명품 모른다는 것.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국가별 상품 선호도를 놓고 볼 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 그러니까 이게 역사요. 북한에는 지금 이제 뭐 명품은 없지만 정리를 이제 해본 다음에 이제 한국 거랑 한국 상품이나 일본 상품이. 일본 상품. 그 기국민들이 많이 들어가다라니까. 네, 중국 상품 이렇게 세 가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고향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에 박혀져 있는 명품은 한국산, 일본산, 중국산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게 없을 때 북한 내부에서 제일 필요한 명품은 그래도 군수공정에서 나온 군대 지하족, 군대 동화, 그래서 군복 그 트럭이야, 군대 동복. 이게 그래도 나름 버티거든.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장마당에 나가봐. 남자라면 다 국방세고 어디 본 게 80-90%야. 그 어디서 다 나왔겠어? 북한 군대 군수산업체에서 다 나온 거야. 저도 그 탈북에서 그 카키 색을 너무 지겹도록 지금도 지겹게 보잖아. 저도 중국에 10년 살면서 카키 색을 단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에 와서 한 5년 살고 이제 카키 색이 좀 멋있구나. 이런 색을 이제 해본. 그래서 이게 그쵸? 예, 뭐 평양 만사가 뭐 북한 시사도 하고 또 이제 여러 생방도 하고 예 주일별로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담고 하겠지만 또 화요일의 여자 예홍주를 통해서는 이제 이런 거 세지도 않고 맞아, 맞아. 너무 이제 시사점이 오른 문제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아냈던 그렇지, 그 시설들에 이제 있었던 문제 그리고 또 TV를 보면서 느꼈던 문제 제가 이제 생각 북한에도 명품이 있을까 근데 보니까 북한에는 역시 김씨 족속 외에는 명품을 이제 알고 있는 사람 거치고 있는 사람이 일단 없다는 거 거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한국산 일본산 중국산으로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명품으로 이제 인식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